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느냐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친환경 사업 강화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고물상까지 진출하는 것은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재활용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은 크게 네 종류입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플라스틱이 전체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고, 종량제 봉투 속 플라스틱이 15%, 교외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중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은 영세 사업자가 할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에 한 40년간 생활계에서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거를 13%만 할 테니 대기업은 87%를 화학적 재활용을 하라 얘기죠. 우리 쪽은 손대지 말고. 동반이는 신청 1년 뒤인 다음 달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를 결론내야 합니다. 동반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적극 중재에 나섰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대기업들은 환경사회 지배구조, 즉 ESG 시대의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플라스틱 재활용 국내 시장이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만큼 시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모아야지 재활용을 하는데 일반 수거업체들은 보통 대여섯 명이 손으로 분류하거든요. 그것만으로는 공장을 돌리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대규모 수거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까지 맡기게 될까 매우 우려됩니다. 대기업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대신 영세업체와 상생 협약을 맺자고 주장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먼저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동반이는 다음 주중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조율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다음 달 회의에서 중기 적합업종 지정 권고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